문경 씨는 치매 노인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 문경경찰서와 업무 협약에 나섰습니다. 이번 협약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노인 지문 등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. 경찰은 그동안 어린이와 지적장애인, 치매 환자 실종을 막기 위해 지문 사전 등록제를 운영해왔지만 치매노인의 사전 등록은 저조했습니다.